8대 황제이자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군주 현종력을 맡았습니다. 배우는 이번에 승려 왕순의 시절을 연기하기 위해서도 삭발 투혼까지 보여줬죠. 관용의 리더십으로 고려를 하나로 모으는 현종의 성장 과정을 아주 진정성 있게 그려내면서 안방극장을 즐겁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촬영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김동준 배우님 무대 밑으로 내려가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은 지승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지승현 배우께서는 2차 거란 침입에서 40만 대군의 거란군을 상대로 흑마진을 지켜낸 양규역을 맡았습니다. 자, 우리 배우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지만은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중앙 한번 봐주시고, 왼쪽 한번 봐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포즈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시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황제 현종의 아내인 원정 왕후역을 맡았죠. 먼저 오른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시아 배우님. 자, 그리고 중앙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아 배우와 또 김동준 배우가 펼칠 부부 연기가 어떨지도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시아 배우님에 이어서 하승리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하승리 배우는 북측 명랑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공주절도사 김은구의 첫째 딸 원성역을 맡았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보고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황제 현 자, 그리고 소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배우 최수종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뭐 요즘 고종, 순종, 최수종이라 그러네요. 자, 네, 왼쪽, 중앙, 오른쪽 천천히 보시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찬 역을 맡았습니다. 10년 만에 대하드라마의 귀환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또 학식은 물론이고 지략이 뛰어난 문관이자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 장군 역을 멋지게 소화할 예정입니다.